안녕하세요. 송파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송파 시민과 30년 동고동락한 송기호 후보입니다. 아, 네, 이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건설한 지 45년이 된 5단지는 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 잠실 5단지 재건축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공약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송파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. 수서 분당 고속국도 지민로를 설치를 하고 또 탄천 동로의 교통을 정비해서 송파야말로 가장 앞서가는 교통복지가 되도록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. 그리고 기후위기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. 탄소중립을 위해서 시민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저희 송파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페트병을 이렇게 수집하고 그러실 때 송파 지역 상품권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송파 시민들께서 그것으로 송파 골목상권, 송파의 전통시장에서 이용을 하시면 기후위기에도 참여하시고 또 송파 지역경제도 살리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이것이 저의 세 가지 대표 공약입니다. 송파의 진심, 송파엔 송기호입니다. 송파에서 30년간 송파 시민 속에서 마을 변호사 또 학교 폭력 대책위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. 제게도 이번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. 저의 진심을 송파 시민께서 선택해 주십시오. 송파에서 30년 동안 송파 시민과 함께 송파의 골목골목을 송파 시민 속에서 활동했습니다. 송파의 진심, 우리 송파 시민의 삶 속에서 동고동락한 저 송기호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게도 송파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기 간절히 호소합니다.